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친구나 인생 파트너 만드는 일이 마치 보물찾기와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풍수의 원리를 활용하여 귀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인연 운 상승시키는 팁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바로 배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좋은 인연 운 높이는 풍수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연의 문. 집이나 자주 가는 장소의 입구나 방문의 방향을 남쪽으로 설정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유도하는 풍수지리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남쪽은 활력과 성장의 방향이기 때문이죠. 또한 문 앞에 환영하는 느낌을 주는 소품이나 식물을 배치해보세요. 이것은 긍정적인 길을 끌어들여 당신의 삶에 좋은 인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소통의 공간. 사람이 모이는 거실이나 주방에는 원형 테이블을 배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형은 완전함과 조화를 상징하며 사람들 사이의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대화가 더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거실에 소파와 의자를 유자 형태로 배치하면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기 좋습니다. 셋째, 에너지의 정원. 집 앞이나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친구들이나 앞으로 인연을 맺고자 하는 분들과 시간을 함께 해보세요. 식물은 자연에서 가장 순수한 길을 담고 있으며 이곳에서 나누는 대화와 웃음은 그 길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을 부르는 물건들을 배치해보세요. 예를 들어 북동쪽에는 친구들과의 사진이나 기억에 남는 소품을 두어 그 방향의 길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새로운 인연과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인연 운 높이는 풍수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신의 삶에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인연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공간에서 나누는 웃음과 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